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딜 런스포드가 알려주는 최고의 하청도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스테이션의 마이크를 사용해 준다고 하는데요. 목표 심박수는 120에서 130 정도로 설정해 준 뒤 7에서 8분 정도로 가볍게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하여 힙 어덕션 동작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인클라인 각도로 들어 누워서 힙 어덕션 동작을 진행하는 머신을 여러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머신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3세트를 웜업 느낌으로 진행해준 뒤 같은 머신을 사용하여 업덕션 동작을 이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동작의 경우 둥근을 활성화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분명 가볍게 활성화시켜준다고 했는데 표정만 보고 있으면 엄청난 강도로 진행하는 것 같죠. 세 번째 종목은 머신 힙트러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프리히트를 사용한 힙트러스 종목보다 이렇게 머신을 사용하여 진행해주는 것이 코어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잡아준 상태로 둥근의 수축과 이완에만 집중해줄 수 있기 때문에 둥근 눈을 타겟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처음이자 마지막 스쿼트 동작으로 벨 스쿼트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혹은 평소 스쿼트 진행 시 허리 부담이 크신 분들께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린 종목들 중 하나인데요. 동작을 보면 더 어렵게 진행해 주기 위해서 매 반복 최대 수축을 가져가며 대퇴근과 둥근을 쥐어 짜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특히 모든 부하가 어깨가 아니라 골반에 걸어둔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더 고립감 있게 하체 근육들을 사용하여 스쿼트 동작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다고 하네요. 종종 고중 량을 사용하여 동작을 진행해 주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무릎에 들어가는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15회 이상의 고반복을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데럭이 점진적으로 중량을 올리는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데럭의 경우 약 8에서 10회 정도 간신히 반복할 수 있는 중량을 사용하여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매번 더 많은 반복 횟수를 진행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다가 같은 중량으로 12에서 15회 이상 정자세로 진행이 가능해지면 중량을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해 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탑세트의 경우 너무 가벼운 중량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15 이상 반복 가능한 중량은 탑세트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종목은 싱글 레컬과 라잉 레컬을 사용하여 가볍게 퇴퇴 사두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리버스 하이퍼 익스텐션 동작을 사용하여 하체 운동을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동작의 경우 둥근 상부를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둥근 상부가 강력하게 발달되면서 허리 아랫부분을 타이트하게 채워주어야 후면에서 허리도 더 짧아 보이고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들 상체만 미친 듯이 진행하지 마시고 둥근을 비롯한 하체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분들 중에서 엉덩이가 없는 남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바지핏의 완성은 두껍지 않은 하체가 아니라 탄탄하게 발달된 엉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Dale Lunsford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Dale Lunsfor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